이번 3자 회동에선 교통 현안도 논의됐는데요. 인천시와 서울시가 공항철도 9호선 직결 사업에 합의점을 찾는 큰 성과가 있었습니다. 이번 합의로 인천공항에서 강남까지 환승 없이 한 번에 갈 수 있게 됐는데요. 인천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무제한 이용권, 이른바 기후 동행카드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정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공항철도를 타고 강남을 가려면 김포공항에서 내려 9호선으로 갈아타야 하는 시민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추진한 사업이 바로 공항철도와 9호선을 직결하는 겁니다. 환승할 필요 없이 강남까지 가는 건데 이미 궤도 등의 시설 설치는 끝났습니다. 하지만 서울시가 인천시에 사업비와 운영비를 내라고 요구하면서 갈등을 빚었고 시민들은 여전히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답보 상태였던 직결 사업, 인천시와 서울시가 드디어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인천시는 시설비의 절반을 내고 서울시가 운영비를 모두 부담하기로 한 겁니다. 공항철도와 9호선 직결 사업은 예산 확보, 잔여 공사, 시운전 등을 거치는데 4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공항철도와 서울 9호선 직결 문제는 인천시민이나 서울시민의 모두의 바람입니다. 그동안 여러 논의 과정을 거쳐서 드디어 오늘 대타협을 하고 인천공항과 서울 도심을 잇는 직결 열차가 운행된다면 수도권 시민은 물론 국내외 관광객들도 양 도시를 보다 편리하게 오갈 수 있을 것입니다. 수도권 도시철도의 변화에도 많은 기대가 됩니다. 인천시는 서울시가 추진하는 기후 동행카드 사업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기후 동행카드는 지하철과 버스 등 모든 교통수단을 무제한으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인데 서울시가 인천시 경기도와 협의 없이 발표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인천시는 우선 광역버스부터 기후 동행카드를 도입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서울시의 기후 동행카드가 갖는 긍정적인 의미를 잘 이해하고 우선 가능한 광역버스부터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버스, 지하철 이 문제는 이제 연구와 그다음에 실무협의회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으로 결정을 했습니다. 광역버스 기후 동행카드가 도입되면 인천 시민은 매달 최소 3만 원 이상의 교통비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BTV 뉴스 이정윤입니다.